경연팀을 불러보겠습니다. 트롯계의 신사의 품격 장민호 씨가 구성한 팀입니다. 트롯 신사단 나와주세요. 멋있다. 트롯 신사단은 트롯계 신사의 품격 장민호, 락트롯 새내기 김중현, 20살의 패기 김경민, 로맨틱 가이 노지호. 그림이다 그림. 우리는 트롯 신사단. 민호 형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죠. 무조건 잘 나오지 않을까 믿고 있어요. 민호 형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형이고 또 리더로서 지훈 씨도 컨트롤해야 되고 중현이도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둘이 너무 다른 거예요, 색깔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맞춰나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웠고. 얘들아 파이팅! 파이팅 힘내! 어깨 펴고! 어깨 펴! 어깨 펴고!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같이 받아봐 여러분들. 오, 멋있다! 아, 멋있긴 하다. 이렇게도 괴로울 줄 알았다면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아, 잘해 잘해. 색소폰 소리를 들어보려. 오, 잘한다. 내 가슴에 힘 묻을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세상처럼
점수 공개합니다. 몇 점입니까? 아, 933점. 아, 933. 아, 933점. 오 마이 갓. 933점입니다. 제일 낮아? 오. 결선 진출을 위한 본선 3차전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먼저 1라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1등을 달리고 있는 두 팀과 현재 5위인 트롯 신사단의 점수 차이는 43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기부 금액, 기부 점수를 합산하면 순위가 어떻게 될지. 완전히 막 바뀌어, 완전히 바뀌어. 과연 다섯 팀 가운데 1라운드 5위. 5위 팀, 어느 팀입니까? 보여주세요. 신사단이 5위입니다. 4위 어디입니까? 4형제. 자, 2위 2위 보여주세요. 복다발입니다. 1라운드 최종 합산 점수 1위를 공개합니다. 떴다. 근데 그 점수 차가 그쵸. 야, 이거 모르겠다. 미스터 트롯 본선 3차전 기부금 팀 미션 트롯에이드 이제 2라운드 에이스 대첩입니다. 에이스 대첩은 각 팀의 에이스가 팀의 우승을 위해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서는 무대입니다. 지금부터 2라운드 에이스 대첩을 시작합니다. 1라운드 경연 결과 1위를 달리고 있는 패밀리가 떴다의 에이스 김호중 씨입니다. 천상에 김호중 씨의 마스터 점수를 확인합니다. 과연 김호중 씨는 몇 점을 받으셨을지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아, 890점입니다. 아, 890점입니다. 계속해서 4형제 팀의 김수찬 씨입니다. 나와주십시오. 분위기 살려, 오 사람 살려, 분위기 살려, 오 사람.
과연 김수찬 씨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공개합니다. 보여주세요. 점수는 920점. 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1라운드 경연 결과 현재 3위 사랑과 정렬의 에이스는 신인선 씨입니다. 나와주십시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사랑과 정렬의 에이스 신인선 씨의 마스터 총점입니다. 보여주세요. 점수는 몇 점입니까? 905점입니다. 905점입니다. 현재 5위 트롯 신사단의 노지훈 씨입니다. 나와주십시오. 드러나주신 그대 모습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나주신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과연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지훈 씨의 2라운드 마스터 점수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902점입니다. 자, 마지막 에이스 대첩. 이번 순서는 1라운드 순위 2위 뽕따발의 에이스 임영웅 씨입니다. 곳곳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곱에서 다 나왔어.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인생은 그렇게 흘러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임영웅 씨의 만세 점수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결과는 확인합니다. 자 이제 본선 3차전의 최종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1위로 호명되지 않은 남은 네 팀은 16명 가운데 8명의 탈락자가 나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점수 381점에 트롯 신사단입니다. 4위 발표합니다. 1라운드 4위는 4형제였는데요. 4위는 어느 팀입니까? 4위는 아 사랑과 정렬이 4위입니다. 전체 순위 3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최종 순위를 확인합니다. 꽃다발이 1위입니다. 준결승이에요. 준결승. 회의하실게요. 붙일까요 말까요를 놓고는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추가 합격되신 분은 영탁 씨 축하합니다. 추가 합격자 발표하겠습니다. 김호중 씨 축하합니다. 김희재 씨 신인선 씨 이찬원 씨 정동원 군 장민호 씨 김수찬 씨 김수찬 김경민 씨 나태주 씨 지금부터는 기부금 팀 미션 영광의 진을 발표합니다. 임영웅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연을 통해서 오직 7명만 결승에 진출합니다. 준결승 심사 방법 알려드립니다. 1라운드는 개인전 미션입니다. 마스터분들은 한 분당 100점, 1000점 만점이고요. 관객 여러분들은 한 분당 1점, 300점 만점입니다. 2라운드는 1대1 한국 대결입니다. 두 명 가운데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분들은 하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300점 만점입니다. 1, 2라운드 점수와 합산해서 총점이 가장 높은 1점이라도 높은 상위 7명을 결승전에 진출시킵니다. 미스터트롯 준결승 레전드 미션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무대는 정동원 군입니다. 음악 주세요. 그대 이름 불러 불러
됩니다. 보여주세요. 정동원 군의 점수입니다. 자, 과연 몇 점이나 받았을까요? 정동원의 점수! 925점입니다.